친구들 안녕, 커터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언니는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전화기를 만들 건데요. 전화기 이런 엄마 핸드폰 아니고요. 요 컵으로 전화기를 만들 거예요. 전화기를 만들려면 우선 컵 두 개가 필요하고 요런 실, 클립, 칼이 필요해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자 친구들. 자, 우선 컵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조금 위험하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해봐요. 자, 이렇게 구멍을 낼 거야. 찍. 자, 그 다음 여기도. 위험해. 찍.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자, 이 클립을 실하고 연결할 거예요. 가운데다 넣고 묶어주세요. 친구들 이런 건 굉장히 쉽죠? 자, 잘할 수 있겠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가운데를 쏙 들어갔지? 여기 있는 걸 쏙 뺄 거야. 잘 안 빼줘.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실 쭉 풀러서 또 클립에 꽂아볼 거야. 자, 꽂았다. 꾸는 거 어려우면 또 어른들에게 부탁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다 넣고 하면 와우! 전화기가 완성! 이게 무슨 전화기냐고? 전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입에다 대고 저 친구에게 이거를 휙 던져서 친구가 이렇게 받으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커터 언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전화기를 친구에게 던져볼게요. 친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휙!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친구들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죠? 저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친구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심해요. 그렇구나. 맞아. 친구들도 그렇지만 커터 언니도 너무 심심해. 보고 싶다, 친구야. 꿈꾸는 마을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 맞아. 나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꿈꾸는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고 싶다. 친구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자, 어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전화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터 언니는 이 전화기로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 전화를 던져서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맞아, 기도하면 돼요. 요즘 힘든 게 너무 많지요? 유치원에도 잘 못 가서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한테 전화기를 던져서 말해봐요. 하나님, 제발 빨리 코로나 썩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 전화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약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빨리 꿈꾸는 마을이나 우리 유치원 모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봐요. 안녕. 휙! 아이고. 다시. 휙! 아이고, 왜 자꾸 걸리냐. 다시.